못 믿겠다면 직접 해보셔야겠죠. 그런데 오렌지 굴리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. 가로로 눕혀서 누르듯 10회, 세로로 눕혀서 10회를 굴려주시면 되는데요. 자, 과연 성공할까요? 오, 그런데 귤인지 오렌지인지 부드럽게 벗겨지는 오렌지 껍질. 잠시 후 알맹이만 쏙 빠졌습니다. 와우, 이 방법 저만 몰랐나요? 껍질과 깨끗하게 분리된 오렌지 알맹이 섬유질도 말끔히 제거됐는데요. 오렌지를 굴릴 때 껍질과 하얀 부분이 서로 달라붙게 돼 알맹이가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. 오렌지를 굴리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쏙 들어오는데요. 이 방법이라면 힘도 덜 들고 깔끔한 오렌지 문제없겠죠? 완전 잘 되는데요. 귤 까는 것 같아. 너무 쉽게 까지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좋아요.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손질이 힘든 키위. 껍질은 얇디얇고 화육은 너무 무르다 보니 이런 처참한 결과 마주한 적 있으실 텐데요. 그런데 인터넷에 소개된 키위 손질법. 숟가락 하나만으로 키위 껍질을 깐다? 와우, 정말 되는 걸까요? 우선 키위의 양 끝을 자른 후 중앙에 틈을 내주시고요. 그 틈 사이로 둥근 숟가락을 넣어 돌돌 돌려가며 깎아주는데요. 와우, 이거 숟가락으로 깎은 거 맞나요? 키위 알맹이만 쏙 빠졌습니다. 과도를 사용해 깎은 것보다 숟가락으로 깎은 키위가 훨씬 더 깔끔하죠? 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으니까 뭐 야외 나가서도 손쉽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. 꿀정보 보너스 들어갑니다. 삶은 고구마와 감자, 껍질 벗기기 만만치 않으셨죠? 메인은 목만큼이나 답답했던 그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릴게요. 먼저 고구마와 감자를 삶기 전 정중앙에 빙그르르 칼집을 내주시고요. 삶습니다. 여기서 그냥 삶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껍질 양 끝을 살짝 잡아당기면 오! 보셨나요?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낸 고구마의 뽀얀 속살. 감자도 똑같습니다. 껍질 양 끝을 잡아당기면 모락모락 감자 알갱이가 나오는데요. 와,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감자나 고구마의 껍질에 한 바퀴 둘러가면서 칼집을 내어주게 되면 알맹이 부분으로 열기가 더 잘 침투하게 되면서 더 빨리 익고 또 팽창을 하게 됩니다. 이때 단단한 껍질에 비해서는 팽창률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껍질 부분을 밀어내면서 더 잘 벗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. KBS